봐. 알았어. 알았으니까 타. 경표 씨 만나도 나 혼자 만날 거야. 알았다고 됐다고. 앞으로는 하경표 입에도 안 올릴 테니까 타. 어? 왜 그래? 아니야 아무것도. 왜 그러냐고. 아예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영림 씨 봤어요? 뭘요? 아까 지나간 차 말이에요. 그거 경표 씨 차예요. 옆모습이 비슷해서 긴가민가 했는데. 뭐야, 나 몰래 무슨 비밀에다 뭐냐? 가요, 방구하는 게 더 급하니까요. 예. 타. 그럼 이건 어떠세요? 죄송한데요. 저 이렇게 크고 비싼데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으로요. 이 공간, 이 월세금 절반 정도면 좋겠어요. 혹시 그런 데 없을까요? 아이 참, 어디 봐요. 아 형, 제가 전화로 사정 얘기 자세히 했잖아요. 알어, 알고 있는데 그래도 아가씨가 혼자 지내려면 이 정도는 돼야지 않겠어? 좀 반듯하다 싶은 쪽에서는 이게 제일 낮은 금액이야. 이 근처 다 그래. 반듯하지 않아도 돼요. 비 안 맞고 따뜻하게 잠만 잘 수 있으면요. 그러려면 차라리 아무 데서나 텐트 치고 살지. 뭐하러 돈 들여서 방은 얻어? 그럼 혹시 따개비 마을도 괜찮으세요? 따개비 마을이라뇨? 하여튼 모르시겠구만. 저쪽 언덕 너머에 속칭 따개비 마을이란 곳이 있어요. 따개비처럼 따닥따닥 붙어있어서요. 갑시다. 여기가 따개비 마을이에요? 예. 세상에, 서울에도 이런 동네가 있어요? 아이고, 사람 사는 데 어디나 다 똑같지 뭐. 서울이라고 다 삐까뻔쩍 하기만 하겠냐. 근데 재개발해야 되겠네요? 한동안 그런 말 떠돌다가 쏙 들어갔어. IMF 때문에 다들 힘들어져서 말이야. 어떠세요? 여기 좋아요. 월세방 나온 것도 있어요? 물론이죠. 전세보단 월세를 더 선호해요, 이쪽은요. 한번 보실래요? 네. 자, 이쪽으로. 안 가? 그냥 여기 있을 거야?
왜 그래 또? 몰라서 물어? 말 시키지 마, 속상하니까. 아이 그... 어? 아, 놓쳤네. 어디로 갔지? 속상할 거 없어. 그러지 마. 여기도 다 사람 사는 데야. 여기 사는 사람도 우리하고 똑같이 서로 사랑하고 행복을 꿈꾸면서. 잘난 소리 그만하고 모르면 좀 가만히 있어. 내가 여기 사는 사람들 보고 뭐라고 했어? 아니 뭐야. 자긴 지금 영희 씨가 좀 번듯한 데 살려고 하지 않고 왜 그렇게 옹색한 데를 찾느냐 그거 아니야 지금. 그래. 근데 왜 내가 마치 여기 사는 사람들을 우습게 하는 것처럼 그딴 식으로 말하는 거냐고. 난 영희가 좀 화난 데서 살기를 바랄 뿐인데. 돈 아끼려고 그런 거잖아. 누가 그걸 몰라? 아니까 속상해서 그러지. 그렇다고 보태줄 돈도 없고 멀쩡한 사람도 초라하고 우중충한 데서 지내다 보면 우울해지는 건데 얼굴은 저래가지고. 아이 입 다물어. 영희 씨 온다. 아, 방을 벌써 보고 오는 거예요? 그럼 가자. 주인 아줌마 계약하러 올 거야. 방이 아주 마음에 들어요. 내가 원하던 거예요. 다행이네요. 도배는 해준다니까 도배 끝나면 바로 짐을 옮길 거고요. 지금 비어있는 방이라 아무 때나 들어와서 살아도 된대요. 그래요? 잘 됐네요. 참, 가구는 보고 준다고 했죠? 네, 가구 필요 없어요. 그냥 이부자리하고 주방용품만 몇 개 골라낼 거예요. 내 가방은 거의 싸놨으니까요. 그럼 이삿짐을 내 차로 실어나르죠 뭐. 두 번이면 가능할 것 같은데. 승미야, 그래도 될까? 몰라. 니들 마음대로 해. 아니, 안 돼. 미안하지만 그렇게 못하겠다. 경표 씨 찾아서 경표 씨한테 네 이삿짐 실어다 달라고 해. 알았지? 야! 게 있어서요. 아니 뭐가 또 그렇게 궁금하냐? 응? 뭔데? 그냥 편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결코 편한 얘기가 아니란 뜻이구나. 어? 흡수한 회사들, 그러니까 계열사 사장 자리는 모두 결정된 거죠? 왜? 벌써부터 그 자리가 탐나니? 아니요, 그럴 리가요. 아니면 그 녀석이 욕심을 내다니? 더욱 아닙니다. 절대로요. 아니 그것도 아니라면 아, 뭐 때문에 벌써부터 그런 쪽에 신경이 가 있어? 오빠 때문에요. 정진이? 네, 오빠가 마음에 걸려서요. 이건 그냥 제 생각일 뿐인데요. 오빠가 혹시 내심 섭섭한 마음을 갖지 않을까. 왜? 계열사 사장 자리 하나 못 꿰쳐서? 철없는 녀석. 오빠가 뭐 저한테 이런 말씀 드려보라고 한 건 아니에요. 다만 정진이 불러다 야단칠까 걱정할 건 없다. 충분히 알아. 요즘 정진이 그 녀석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많이 다 보인다. 하지만 말이야, 아직은 말이다. 그런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그릇이 아니야. 아직 덜 구워졌어. 무슨 뜻인지 알겠니? 네, 대충요. 대충 알아서는 안 돼. 안에 계시죠? 잠깐 기다리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지금 중요한 말씀 나누시나 봅니다. 그래요? 그럼 실장님께서 저한테 연락 좀 주시겠어요? 사무실에 있을게요. 알겠습니다. 퇴근들에. 난 큰아버지 방에 간다. 다녀왔습니다. 어딜? 네? 코미디라는 거야? 귀가 나쁜 거야? 다녀왔다면서. 어딜 다녀왔냐고.
외부에 잠깐. 출근하자마자 나가던데 하차장 시간 개선법은 참 별스럽기도 하네. 우린 퇴근들 하려고. 사장님 지금 말씀 중이시던데요. 나도 말씀 나누러 가네. 학업을 소화해내는 두뇌 능력하고 세상사를 파악하고 요리하는 지혜는 다른 거야. 정진이가 영특하고 머리가 뛰어난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누가 뭐래도 아직은 온실의 화초야. 그건 너도 마찬가지고. 오빠가 온실의 화초라고요? 내가 보기엔 그래. 설마요. 아버지를 일찍 여유했다는 것 빼고는 뭐 이렇다 할 어려움을 모르고 살아온 녀석이야. 지 엄마의 보호막 아래서. 또한 나도 나름대로 바람막이가 됐고. 그래서 유학 마치고 왔을 때 평사원부터 시킨 거다. 세상을 좀 배우라는 뜻이었지. 근데 그걸 자기를 부려먹기 위한 거였다고 해석을 한다면 글쎄, 머리가 뛰어난 거하고는 상관없이 지혜가 부족하다는 의미 아니겠니? 네. 그런 점에 있어서 학영표 그 녀석과 너 그리고 네 오빠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 어떤 차이가 있는데요? 학영표 그 녀석과 네 오빠 정진이를 똑같이 사막에 던져놓으면 학영표 그 녀석은 지 스스로 오아시스를 찾아서 샤워하고 있을 거다. 정진 오빠는요? 뭐 재주껏 SOS를 치겠지. 뭐 운 좋으면 구조되는 거고. 아님 끝장이고요. 하다못해 지나가는 낙타부대라도 만난다면 뭐 살아남을 수는 있을 테고. 두 녀석에 대한 내 분석은 그래. 물론 아직은 좀 더 두고 지켜봐야겠지만 말이다. 그럼 오빠에 대한 지분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작은아버지 지분 말이에요. 아니 네가 갑자기 왜 그런 걸 다 묻니? 그냥요. 놀라셨어요? 그건 아직 입 벌릴 때가 아니다. 한두만 대로 끝낼 수 있는 단순한 게 아니야. 큰아버지! 어? 퇴근 안 했어? 아빠랑 이런저런 얘기 좀 했어요. 중요한 말씀 중이라더니 부녀 대화였어? 언제 끝나요? 이거 보고만 드리면. 내일 하면 안 돼? 오늘 마치고자 한 일을 미루면 기분이 명쾌하진 않아서 말이야. 그럼 지금 올라가요. 형님 계실 텐데? 사무실 말고 중식당에서 하자고? 네. 최대한의 소박함을 추구하자면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큰아버지 새 사무실 인테리어 하는 거 보니까 위화감 조성할 것 같은데 외부 인사 아주 배제할 수 없잖아요. 좋은 생각이다. 일리 있어. 그렇게 하자. 예정대로 예산 차액은 연말 불우이익 송금으로 낼 겁니다. 그래야지. 네가 일괄 처리해. 알겠습니다. 자식, 웃으니까 미남이네. 아 그래도 어디 큰아버지와 비교하겠습니까? 아부도 할 줄 아니? 아부가 아니라 사실인걸요, 뭐. 지금 나가십니까? 아니야, 한 10분 정도 여유 있네. 5분이면 충분합니다. 시청 관계자들 만나 상세한 얘기 듣고 의견 수렴하고 상황 파악하고 현지 답사 마쳤습니다. 물론 현지 주민들 몇 사람과도 얘기해봤고 부동산 중개소도 몇 군데 들렀죠. 근데 대체적으로 얘기는 비슷했고 앞으로 10년 후를 내다본다면 투자 가치는 충분하다는 결론입니다. 그래. 지금 사회 분위기로 봐서 쉽사리 재개발이 될 가능성은 없었고요. 덧붙이자면 단순한 재개발이 아니라 그 지역 근처 포함해서 뉴타운 조성이 가능했습니다. 그래, 수고했어. 더 자세한 얘기 나중에 하자. 네. 재개발 프로젝트야?
네. 어디? 따개비 마을이요. 자자자자. 오늘은 그만 가자고. 어? 네. 어서 와. 아니 무슨 바람이 불어서 요즘 이렇게 일찍 일찍 귀가를 하니? 아유 죄송해서 어쩌죠? 자, 좀 이따가 나갈지도 모르는데. 어 그래. 뭐 아무튼 얼굴 봤으니 또 나가든 어쩌든. 다녀오셨어요? 아 예. 저녁 준비 거의 다 됐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네, 서두르지 않아도 되니까 뭐 천천히 하세요. 아, 예. 올라가자. 네, 엄마. 응? 저 혹시 따개비 마을이 어딘지 아세요? 몰라. 아, 따끔 마을은 들어봤어도 따개비 마을은 처음이다. 근데 갑자기 거긴 왜? 따개비 마을이요? 아 예. 혹시 아세요? 내가 전에 거기 잠깐 살았었는데. 아 그러세요? 우리 그냥 따개 마을 따개 마을 했는데 거기가 찾는 데 맞는지는 모르겠네요.